애기를 갖고 노는 나만의 유형. 유형. 네? 꽃이에요. 뭐가요? 이게요. 그게요? 네. 애기를 청소기로 씁니다. 어? 어떻게 해요? 다 묻었는데 옷에? 클레버 TV! 안녕! 클레버 TV의 민채, 재영, 장우, 지연입니다. 와! 자, 오늘 우리가 앞에 애깨가 있잖아요. 네. 애깨를 가지고 뭘 해볼 건데. 자, 여러분들은 네. 애깨를 갖고 노는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나요? 네, 선생님 없습니다. 있습니다. 애깨를 갖고 노는 나만의 유형 한번 갑니다. 유형. 자, 민채부터 갈게요. 뿅! 뿅! 자, 저만의 애깨를 갖고 노는 방법은 꽃을 만들 거예요. 애깨로. 민채 얼굴을 만든다는 얘기네요. 꽃미남 애깨 갑니다. 자, 갈게요. 됐습니다. 꽃이에요. 꽃이에요. 네? 꽃이에요. 뭐가요? 이게요. 그게요? 네. 여러분들 눈에 이게 꽃으로 보인다면 여러분들은 천사입니다. 그 다음은 제가 또 섞는 걸 좋아해요. 애깨랑 애깨끼리 섞는 게 아니라 토핑! 우와. 오! 소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약간 토핑을 만지는 느낌? 그런 재미 같은 게 있어서 굉장히 재밌어요. 하지만 토핑을 넣으면은 바풍이나 그런 게 잘 안 돼요. 왜냐면 토핑이 너무 많아서 토핑이 다 떨어져요, 눌리면. 다음 두 번째 슬라임은 백설공주예요. 백설공주. 그래서 슬라임이 이렇게 하얗답니다. 얘도 섞어볼게요. 얘는 스티로폼 볼이에요. 아, 스티로폼인가요? 네. 이렇게 섞고 있어요. 근데 약간 뭔가 백설기를 만지는 느낌이에요. 슬라임이 하얘서 그런지. 좋아요. 야, 민채는 꽃 만들고 토핑을 맞아요. 이용해서 이렇게 애깨를 갖고 오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갖고 오는 날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어떻게 갖고 오는지. 다음! 우리 다음 순 어떻게 갖고 오는지 볼게요. 볼게요. 자! 저는 용암순. 용암순. 용암! 어, 위험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손이 뜨거우면 보통 손에 애깨가 엄청 많이 묻거든요. 네. 보여드릴게요. 어, 지금 옷이랑 다 묻었어요. 이따 엄마한테 등짝 시민실 갑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다 묻었는데 옷에? 저 손 봐봐. 이건 애깨를 갖고 노는 게 아니고 이건 애깨를 그냥 손에 묻히고 있는 거예요. 바풍 한번 해볼까요? 시도 한번 해볼까요? 어! 한 번에 성공했습니다. 아, 방송을 빨리 끝내겠다는. 빨리 끝내고 엄마한테 등짝 시민실을 맞으러 가야겠다는 재영이의 큰 노력이었어요. 자, 그러면 다음 친구 소개해볼게요. 뿅! 자, 저는 바풍을 제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바풍을 한번 해볼게요. 자, 봅니다. 네. 자, 바풍. 자. 에이. 어? 어, 근데 관심만 있지? 진짜 못해요. 네. 자, 바풍 10개. 연달아. 한 번이라도 중간에 끊어지면 안 돼요. 연달아 선거 가능합니까? 가능할 거예요. 아, 지금 식은땀 나고 손 덜덜덜 떨리고 있어서 거짓말 치고 있어서. 어, 좋아요. 한번 가볼게요. 자. 헐. 맞아. 한번 됐습니다. 네. 우겼고 헛. 좋아, 저 성공. 헛. 자, 좋아요. 자, 네 번째가요. 네.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좋아, 세 번만 합니다. 헛. 좋아. 어, 아홉. 어, 이제 한 번만 하면 돼. 한 번만. 자, 헛. 아, 성공했습니다. 자다가도 벌떡이라서 바쁜 건 줄 안다는. 그리고 저는 되게 애깨랑 애깨를 섞는 걸 되게 좋아해요. 어, 클레버에서 최초입니다. 최초. 이렇게 망하지는 않겠죠? 어, 색깔이 점점 똑같아지고 있어요. 얘는 완전 클리어 같이 클리어 투명해요. 어, 한번. 어, 뭔가 시원해 보여. 파란색 들어가니까 되게 시원해 보여. 뭔가 에메랄드 빛이. 에메랄드. 아. 아. 자, 오늘 이렇게 지은이 애기를 봤는데, 자, 다음 우리 상욱 애기 소개 한번 보러 갈게요. 뿅. 뿅. 자, 우리 상욱이가 오늘 애깨 소개합니다. 상욱이는 어떤 유형으로 애깨를 만드나요? 꾹꾹이. 꾹꾹이. 네. 이거를 손으로, 손끝으로 이렇게 애깨를 꾹꾹 오. 눌러준다 해서 꾹꾹이. 이거를 하면 이 느낌하고 소리가 되게 좋아요. 용암손 분들한테는 가장 잘 붙지 않는. 아까 재영이처럼 손에 네. 열이 많아갖고 애깨가 쫙쫙쫙쫙쫙쫙 그리고 애깨가 놔주지 않는 분들은 네. 이렇게 꾹꾹이 되는 거예요. 재영이 지금 아까 엄마한테 등짝 스매시 맞는 소리가 용암손인 분들 항상 어떻게? 꾹꾹이로. 네. 네. 두 번째는 슬라임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스킬인데요. 늘리기! 유쌤 다리처럼 늘려주세요. 유쌤 다리처럼요? 유쌤 모델을 모델 기준으로 아니 그러면 이 정도면 충분하네요. 아! 왜요? 어? 어?
늘어납니다. 아, 이렇게 늘려기. 이게 정말 좋더라고요. 제가 청소하는 걸 정말 귀찮아하거든요. 알아요. 그래서 너무 더럽더라고요. 애기를 청소기로 씁니다. 어? 와, 이제 청소기 회사들 지금 벌벌 떱니다. 상호기 때문에. 애기의 끈끈한 점을 와! 역이용 한 거죠. 아! 자, 막 이렇게 드러운 먼지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네. 이러면 그냥 만지다가 LG전자 관계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청소기 업체에서 보고 계십니다. 와. 자, 이렇게 그냥 돌리기만 하면 미세먼지, 각종 박테리아까지 전부 돌려줍니다. 네. 뚝뚝이랑 늘리기랑 청소기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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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좀 유형에 대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뿅! 뿅! 자!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가 애께. 자, 우리 민채는 어떤 애께 유형이었죠? 저는 섞는 거랑 꽃을 만드는 거예요. 섞는 거랑 꽃. 유쌤 얼굴, 코미남 그거 그대로 만들었죠.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감탄했어요. 대형이는? 저는 용암손 유형이었어요. 용암손 유형. 용암손 유형은 유쌤 너무 처음 들어봤는데, 자, 손이 좀, 손에 땀이 나시거나, 손이 좀 뜨거운 것도 있어요. 자, 재영이는 열정. 열정이 항상 가득하기 때문에 손이 좀 뜨거워요. 그래서 손에 애께가 놔주질 않습니다. 우리 사무기는 어떤 유형이었죠? 저는 꾹꾹이 유형. 꾹꾹이. 늘리는 유형. 늘리기. 그리고 애께 청소기. 아, 오늘 사무기 청소기 개발했어요. 저는 밥풍 초고수랑 애께 5개. 애께 5개. 밥풍 초고수. 또 거짓말합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아닙니다. 초고수까지는 아니었어요. 생각 보니까. 중수? 중수 정도였던 것 같아요. 좋아요. 오늘 이렇게 애께 했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 클동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이 있는지 어떻게 갖고 놓으시지 한번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네, 댓글로 남겨. 우리 용암손님 분들 은근히 많을 것 같아요. 아, 누구 유형이 제일 좋은지도 한번 꼭 남겨주시고요. 알겠죠?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러면